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홍준표 의원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려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모았던 원팀 구성 계획 꼬이는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당내 상황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홍준표 의원이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 총로에는 최재형, 대구에는 이진훈 이렇게 공천하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런 당내 분위기가 이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 뭐, 홍준표 전 후보께서 예.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신 거는 참그 고무적인 일이고, 예. 또 이제 당의 사실상 그좀 갈등이 계속적으로 수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뭐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잘 전부 해결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께서 또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돕는다면 아무래도 대선에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뭐 이런저런 조건이 일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홍준표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를 돕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사실 뭐 제안 또는 추천이라고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사실상 거절한 건 맞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뭐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제 그 추천이나 제안이라기보다는 좀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받아주면 나도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정의 가치, 국민들이 지금까지 바라는 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치적인 행위의 첫 번째라고 볼수 있는 이저그 공천 문제를 사실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자는 당헌 단계에 따라서 이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자 지금 우리 당의 당헌 단계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다툼이 있을 때 그게 2020년 총선 때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당대표의 직인을 가지고 찍어주지 못하겠다고 나서서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공천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누구를 공천해 달라고 했을 때 사실 대통령 후보가 그 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홍준표 의원이 그 언급한 대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미 사실 찜해놓은 자리 아닙니까? 거기 등록 이미 하셨잖아요. 예, 저도 지금 중남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른 분을 추천하는 거는 그러면 홍 의원께서 얘기하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기서 출마하시고 그러시면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새로운 인재를 추천할 수 있고, 또, 뭐, 그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을 등용해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뭐, 그것을 가지고 섭섭해 하거나, 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홍준표 의원께서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예. 바라보고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요. 네. 그 점은 뭐 저는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요. 김재현 최고위원께서 원래 이전에는 다른 지역구에서 예 어디였죠? 그 17, 19, 20대 예 국회의원 3선 지내셨으니까요. 지역과 다른 데였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런데 왜 대구로 왜 옮기셔서 이번에 하시는 겁니까? 근데 뭐 사실 그 갑작스러운 보궐선거이고 또 보궐선거 그 기회에 제 스스로를 제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 대구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선거구 내의 사정을 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또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행정고시 예. 합격하고 사무관으로서 예. 시작을 해서 한 4년간 근무하면서 사실 대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예.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고 예, 예. 우리 또 대구 중남구는 네.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현안 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 생각을 네. 했고요. 한편으로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구의 민심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의 그런 압도적인 득표를 얻을 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그 걱정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대선에서도 제가 또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예. 그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예. 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으시고 사명감 때문에 그쪽으로 네. 출마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기 출마하시는 자리에 홍준표 의원이 이준은 전 그 구청장을 거기에 출마 시켜야 된다 공천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러닝메이트로서 이준훈 전 구청장을 같이 뛰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는 예, 예.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긴 예. 했지만 홍준표 의원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런 의도를 예. 내보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은 뭐 이미 대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예.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께서도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대통령 후보도 지내시고 당대표도 두 번 하신 분인데 예. 뭐 당을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은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저 권영세 본부장께서 구태라는 얘기를 하셨고 뭐 당원으로서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그 얘기 듣고 방자하다. 방자하게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반응은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홍준표 의원은 네. 뭐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평소에 뭐 말씀하시는 투로 보면 그냥 예. 그냥 뭐 평소 말씀이시고 뭐 별로 예. 그것을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권영세 본부장의 말씀 중에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지금 복당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반년 됐나요? 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다시 뭐 나가라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서 더 많이 언짢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 그 말씀을 뭐 홍준표 의원을 보고 직접 하신 예. 것도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어쨌든 하루빨리 홍준표 의원께서 이런저런 저 뭐 그 어려운 점을 툴툴 털어버리고 예. 윤석열 후보를 돕는 일에 그 나서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이제 원래는 홍 의원 윤석열 후보가 원팀 사실은 그 만들려고 만났을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반전돼 버리니까
또 윤핵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윤핵관을 또 의심하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아니 근데 윤핵관이 예. 뭐 예. 진짜 무슨 여름날 도깨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네. 뭐 물이 일이 있으면 윤핵관이 나오고요. 또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을 만났다는데 예. 예. 그냥 예.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어쨌든 저 홍준표 의원께서 예. 그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과정에서 예. 나오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고요. 곧 이 문제는 네. 네. 곧 정리하고 홍준표 의원도 이제 윤석열 후보를 돕는 예. 대열에 앞장서 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공천 얘기는 안 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만났다면 뭐 차라리 그냥 홍 의원이 요구한 대로 뭐 종로의 최재형 전략 공천 이 카드 검토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네. 전략 공천을 누구를 하든 또는 네. 경선을 하든 그 결정 권한은 네. 당헌 당규에 의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있거든요. 예. 다만 뭐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의 지명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 관해서 정권을 갖게 되는데 네. 그것을 대통령 후보가 그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을 만나서 예. 공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홍준표 의원 말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이분과도 원팀을 좀 이루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윤 후보가 뭐 소통하거나 접촉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제가 보는 현장에서도 예. 윤석열 후보가 예. 유승민 의원과 그 여러 가지 그 예.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조만간 뭐 그런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준석 당대표는 비단 주머니고요. 김재현 최고위원께서는 또 그 와인 아닙니까 와인? 그 저번에 김종인 네. 김종인 그 위원장도 선대위 합류에 예, 막후에서 와인으로 계속 예,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그 와인으로 또 뭐 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 저 뭐 두 분 다 예. 얼마든지 네. 또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고 한데 조금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예. 조금 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예.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선대위를 떠나셨고 예. 이제. 선대위가 또 해체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당분간 뭐 직접 참여하셔서 돕는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이거를 MBC가 그 일요일에 원래 이제 후속 방송 네.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다행입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결정? 아니 뭐 다행이고 말고 예. 저희들은 이제 이 방송 자체가 불법 행위 내지 선거에 개입하는 악질적인 예. 우리 윤석열 후보자 비방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보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뭐 스스로 두 번째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만큼 첫 번째 방송도 이 편파적인 방송이었고 예.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MBC 측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적절한 조치, 방송을 기획하거나 참여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예.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MBC 그 방송과 별도로요. 또 김건희 씨 이제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마음 먹고 언론 플레이하고 다 까지면 다 무효화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그 이재명 후보 그 부인 김혜경 씨 낙선 사고 그 이후에 한 얘기 그 관련해서
가식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솔직한 얘기라 뭐 어떻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뭐 사적인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내심을 속이고 접근해서 김건희 대표를 도와줄 듯이 하면서 은근히 유도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공격하기 좋은 소재를 끌어내서 지금 그런 사담을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어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좀 그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 김혜경 씨에 대한 말은 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아니 그 밖에 나와서는 뭐 아니지만 이번에 그 장영화 변호사가 공개한 녹음 파일 같은 데 보면 조카에게 뭐 쌍욕을 한다든가 또는 그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형수와 형에게 쌍욕을 하는 남편 옆에서 기괴한 그 웃음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저도 사실 뭐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상한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뭐 얼마나 공격할 게 없으면 이제 저런 이야기를 다 드러내놓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재현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